공무원의 실수로 4년 전에 쓴 하수도 요금이 뒤늦게 부과돼 오송 주민들이 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이사 간 사람도 많은데 청주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오히려 큰 소리입니다. 김대용 기자입니다. 청주시 오송읍의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박모 씨는 최근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17개월간 하수도 요금을 밀려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요금을 당시에 부과하지 않고 4년이 지난 지금 가산금까지 얹어 한꺼번에 청구한 겁니다. 무조건 건물주라고 해서 그 사람 사용도 안 했는데 무조건 이게 나와서 건물주 내라고 하면 너무 황당하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고. 알고 보니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오송단지 전체에 17개월이나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뒤늦게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는 곳은 오송 지역 11개 마을로 내야 될 요금만 2억여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본 곳은 4천여 가구. 특히 아파트는 단지 전체에 요금이 부과돼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매매에서 나간 사람도 있고, 딱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간 사람들 보고 위기시키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옛 청원군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일부 주민 항의에 제대로 요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통합된 뒤 청주시가 징수에 나서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체납으로 남아 있으니까 저희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 공무원의 실수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해결도 관료주의의 전형을 벗어나지 못하며 주민들의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